안녕하세요, 장기찬입니다. 인천의 선배님들 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딱 30분만 짧고 굵게 특강을 하고 갈 건데요. 10분씩 준비했는데 제가 이 인천의 우리 송석준 의원님 부름을 받고 달려오느라 방송을 몇 개를 펑크를 내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방송하는 게 당이 저에게 준 사명인데 그거 몇 개 제끼고라도 이 인천으로 평일에 달려왔다는 거, 그만큼 송석준 의원님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도부가 바라봤을 때 너무나 중요한 분이라는 뜻이겠죠? 우리 경기도가 위기다, 수도권이 위기다 말들이 많은데, 물론 우리가 더 낮은 자리도 열심히 뛰어야 되지만 위기는 말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뛰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경기도 남부의 인천에 와서 이 당협의 열기를 느끼고 또 송석준 의원님을 향한 우리 인천 주민분들의 애정을 확인하니까 이 인천에서부터 우리가 경기도를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처음 10분은 왜 인천이 중요한지, 왜 송석준 의원이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분은 왜 이재명은 감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10분은 왜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인데요. 저는 이런 특강 다닐 때 고생하신 선관위 직원분 계시겠지만 무슨 이야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고소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설마 깜빡이야 모르겠어요. 네. 벌금 좀 때리고 말겠지. 벌금 때리면 맞죠. 네. 그래서 앞뒤 재지 않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인천은 경기도 남부에 있지만 충청북도와 맞닿았죠. 충북분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과반이 돼서 이기려면 중원의 민심, 충청의 민심을 잘 사로잡아야 합니다. 결국 경기도 수도권 이야기를 언론에서 하도 하지만 이 수도권과 충청을 연결하는 그 위치에 어디가 있죠? 네, 인천을 잡으시면 가시면 됩니다. 경기도 수도권과 중원 충천의 관문이 인천이다라는 점에서 인천에서 우리 당이 잘 못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위로는 경기도가 힘들어지고 아래로는 충북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야, 국민의힘 일 잘하더라, 국민의힘 시장이 들어서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시의회랑 단결해서 일하니까 인천이 막 팍팍팍 바뀌더라, 받지도 못하던 특별교부세 800억 가져오고 고속도로 빨리 놔주고, 여러분, 그리고 민자고속도로나 인프라가 계획은 해도요 착공 삭뜨는데 계속 밀려요. 다른 데를 보면 제가 지금 서울에 상암 근처에 사는데 서부 경천장 끝나고 있고 도대체 언제 착공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착공되는 거 보고 이사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 시의회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착공 시기를 안 늦추기만 해도 대단한 건데, 아니 그걸 딱 끼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은 내가 다른 곳에서 처음 들어봐요. 그게 누구죠? 누가 당했죠? 그러니 인천 시민들이 야, 우리 송석준 잘 뽑았네, 국민의힘 일 잘하네 하면 그 소문이 위로는 경기도 남부를 뒤흔들고, 저기 오산에 좀 오락가락하는 분 있잖아요, 이제 그만해야 되는 분. 이거 선관위에서 고발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명을 말 안 하겠습니다. 오산에 말도 안 되는 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영향이 위로 가고 아래로는 우리가 반드시 빼앗아와야 할 충북의 민심을 뒤흔드는 그 관문의 인천이 있습니다. 그 인천에 여러분들이 경기도로 충북으로 소문을 많이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송 의원님 칭찬을 많이 해서 흉을 하는 거 알겠습니다. 경기도당의 당직자들이 저랑 친한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이 당직자 교체가 몇 달 전에 있을 때 대선 때 중앙당에서 저랑 함께 동고동락했던 당직자들이 경기도당 사무처로 많이 갔어요. 제가 이제 대선 때 인연이 있으니까 밥도 같이 먹고 막 할 거잖아요.
그냥 물어봤어요. 거기 노남현장 바뀌고 어떠냐. 근데 그 당직자 선배님들이 아 일을 뭘 너무 많이 하려고 해서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노남현장이 되면 안 그래야 되지만 대부분은 일 안 하고 그냥 기침 주고 행사에 가서 그냥 얼굴만 비추고 그리고 이 자기 지역만 있느라 또 도당도 잘 안 가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 역대 경기도당위원장들과 다르게 우리 손석준 도당위원장께서는 수원에 일단 너무 자주 가시고 경기도 일을 자기 일인 것처럼 이천을 챙기는 노력 당연히 하지만 우리 당 전체의 경기도 승리를 위해서 자꾸 옛날 위원장들이 안 만들던 일을 막 만들어내서 당직자들이 피곤하다는데 이게 흉입니까? 칭찬입니까? 저도 죽으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부담을 팍팍 드리자면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께서는 이천의 승리는 당연하고요. 우리가 두 번이나 민주당 시장이 이천 시정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걸 눈 뜨고 지켜봤는데 되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천을 지키는 건 당연하고요. 바랄 것도 없고요. 경기도 남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밑에서 시작해서 이 열풍을 경기도 북부까지 끌어올려갈 그 사명을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 어려운 총선에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겨드린 것이고 여러분께서도 이천의 당원 여러분, 주민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천이 밀어준 송석준 의원이 경기도 선거를 전체 지휘한다 라고 좀 더 팍팍 밀어드려야 되는데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안해야 우리 국민의힘이 낮은 자세로 경기도에서 승리해내고 과반 정당이 되어서 우리 대통령을 도와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 1등 공신은 경기도 선거를 지휘한 경기도당 위원장이 될 겁니다. 이천 주민들의 자부심은 더 커질 거고 그 혜택이 유무역의 정치적 혜택이 이천으로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경기도 다른 지역 챙기느라 워낙 바쁘세요. 제가 주말에 지난 주말에는 부천의 특강에서 만났고요. 다음 주에 제가 안산 가는데 거기도 오실 것 같고 워낙 바쁘시겠지만 그걸 우리 이천의 동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윤석열 정부 승리를 위해서 그걸 이해해 주고 힘을 실어주겠다 하시는 분만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제가 약간 설교하듯이 하는 쪼가 있는데 아 이래서 목사님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전당대회 이후 이렇게 기분 좋은 적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당협을 많이 다니지만 한 가지 왜 속속증이어야 되는가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 순서 교통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통 문제가 경기도민들에게는 정말 핏줄 같은 문제잖아요. 이 고속도로가 국도가 핏줄이잖아요. 제가 모르고 하는 말한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기도 부천에서만 5년을 살았어요. 대선 때 그 서울에 잘못 이사 가서 문재인 정부 집값 제일 셀 때 이사 갔다가 지금 피를 보고 있지만 그 이전에 제가 경기도 부천에서 5년을 살았는데 왜 서울로 갔느냐? 왜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대상이 됐느냐? 교통 문제였어요. 비교적 서울과 가까운 부천도 그 서부 간선도로라고 정말 지옥 같은 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서울 서부에. 그게 막혀버리면요. 거리로는 서울 중심부까지 한 20km밖에 안 되는데 1시간 반, 2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오늘 이천 오는데 상암에서 지금 1시간 반 걸렸는데 부천에서 광화문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려요. 근데 이거를 뚫어내지 않으면 물론 좋은 회사, 좋은 병원, 좋은 놀거리 경기도에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서울을 원활하게 갈 수 있고 언제든지 편하게 다니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이 됩니까? 이 교통에 대한 거시적 시각이 없으면 그리고 시각이 있어도 힘이 있어야죠. 집권여당의 도당위원장 정도는 돼야죠. 그리고 국토부에서 고위공무원을 해서 국토부 후배들에게 마음 편하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을 정도의
네트워크는 돼야 이천과 경기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이게 공교롭게도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해입니다. 제가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집권여당의 도당위원장의 파워 그리고 국토부 공무원들한테 얼마든지 전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전문성 저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저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성관이 직원님 어디 계신지 모르죠. 봐주십시오. 그 정도는 돼야 이천과 경기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양평 고속도로 가지고 민주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거 보십시오. 양평 주민들이 주민이 더 많이 사는 곳이 강화 IC로 이어지는 남쪽이다라고 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잖아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이천 시민들을 위해서 고속도로 놓고 IC 뚫자고 해도 민주당은 일단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발목부터 잡고 볼 겁니다. 근데 그걸 전문성을 가지고 탁탁 쳐내고 정리할 수 있는 실력자가 경기 남부에서 경기도와 충청의 맥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하면 1부에서 왜 송석준이어야 하는가를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제가 항상 약속을 받는 게 있어요. 여기서 들은 이야기도 우리 한 1000분 계시는데 1인당 10명에게 전파하는 이 교회에서 많이 하는 전도 수법이거든요. 물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존중합니다. 제가 보고 배운 게 그거라가지고 여러분 1인당 10명이요 많은 것 같지만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일주일에 10명이랑 통화는 해요. 친구들, 동료들, 자식들, 부모님들. 그런데 일주일에 10명한테 매주 통화할 필요도 없고 한 달에 10명 하루에 한 번도 아닙니다. 3일에 한 명씩 내 지인한테 통화해서 야 내가 어디서 강의를 들었는데 교통 전문가가 경기 남부와 충청을 연결해야 된대. 그리고 착공이 맨날 늦어지니까 다 받았는데 2천원 어떻게 된게 착공을 더 당겼대. 이런 이야기를 사흘에 한 번만 지인 얘기하면 한 달에 10명이고 이게 내년 4월까지 쌓이고 다음번 지방선거 다음번 대선까지 쌓이면 2천이 경기도 바람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한 달에 10명 어렵나요 여러분? 한 달에 10명 어렵나요? 여러분 오늘 드는 이야기 왜 송석준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제가 앞으로 드릴 이야기 10명에게만 내가 책임지고 전파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실 수 있죠? 네! 우리 선배님들 죄송하지만 새끼 손가락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지키셔야 됩니다. 사진 다 찍어놓으세요 빨리. 약속. 네. 저랑 약속하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약속은요 잠깐 끝날 때 한 번 더 할 거니까 새끼 손가락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사진도 준비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두 번째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죠. 네. 2부 여러분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실 거예요. 제가 고향 부산에 내려가든 어디를 가든 저를 붙잡고 진짜 우리 애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전에는 이재명 언제 잡혀가라 했으며 지금은 왜 이재명 하나 못 잡아 넣어요 예요. 그렇다 보니 그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 때문에 여론조사 전화도 짜증나서 좀 안 받게 되고 네.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어떤 힘든 분위기, 패배주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맥락 없이 남의 당 대표를 비판하고 헐 뜯는 게 아니라 아주 과학적이고 법적인 이유로 이재명은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2부에서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 주변의 수많은 법조 전문가들, 제가 매일 방송에서 만나는 변호사들, 심지어 민주당 딱지를 달고 나오는 법조인들한테 똑같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TV 켜면 좀 이상해져도 대기실에서 만나면 다 정상인들이거든요. 대기실에서 만나면 다 이재명 빨리 좀 잡아가라.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 안 만나고 이야기해요. 민주당의 전직 의원이고 방송 나온 패널들이. 진짜 그래요. 근데 그걸 제가 실명을 놓치라면 비매너니까. 몰래 카메라를 한번 찍고 싶고요. 이 대기실 토크를. 일단 두 가지 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다 진행된 재판이 공직선거법 재판입니다. 이게 원래라면 6개월 안에 끝이 나야 되는데,
이재명이 하도 뭐 단식하다마다 재판을 지연시켜서 진행되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에는 1심 결과가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두 가지 혐의가 걸려있는데요. 하나는 그 백현동의 꽁벽 아파트 허가 내주면서 이거 국토부에서 협박받았다고 말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호주에 출장 데리고 가서 골프도 같이 쳤으면서 그 돌아가신 김문기 처장 모른다고 하고 그 김문기 처장 아는 애미가 고3인가 20살인가 막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돼요. 너무 속이 상해서 대선 때 기자에게 묻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고 할 수 있냐고. 평생을 열심히 일했는데 상담해서. 이 재판이 곧 끝나가는데 일단 1번 백현동과 관련해서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2주 전에 결정적인 증인이 재판에 나왔어요. 성남시의 도시개발 과장이 나왔어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도시개발 과장했던 공무원이 나와서 그 사람이 백현동 개발의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나는 국토부에 협박받은 적 없다. 내 밑에 직원들도 협박받았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그런 보고한 적 없다.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런 증인 진술. 여러분 이걸로 공직선거법 재판이 게임 끝입니다. 아니 그 담당 공무원이 협박받은 적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서는 판사가 사람이면 판사가 사람이면 같이 해외 출장 가서 골프 치고 한 사람을 어떻게 모른다고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여기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물론 확정이 되려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만 이재명의 국회의원직이 상실되고요.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다음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되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선관위에서 받았던 430억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영등포의 흉물스러운 민주당 당사를 팔아야 돼. 여기 계신 선관위 직원분께서 430억 받으려고 뛰어다녀요. 좀 있으면. 네. 그런데 이 재판 1심 선고가 내년 초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판결 내라고 대법원에서 4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끊어도 6개월, 6개월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직선거법 재판 하나만으로도 이재명은 국회의원도 날라가고 다음 대선에 나올 자격도 날라가고 민주당은 이제 430억 토하게 됐으면 지금 막 울거리는 개딸과 친정들이 한번 보세요. 이게 확정이 되면 이재명 보고 430억 갚으라고 돌변할 겁니다. 원래 민주당이 그런 놈들이잖아요. 언제부터 친정이 있었습니까? 다 친분이다가. 그리고 위증교사 같은 경우도 지금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 병합을 하려고 난리를 뉴스를 추지만 이거는 너무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성남시장의 비서관이었던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재명 부탁받고 가짜로 증언했다라고 이미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병합 안 하면 6개월의 결과 나옵니다. 여러분 간단하시겠지만 대장동 백현동은 한 2, 3년 걸려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는요 총선 전에 1심이 나오고 다음 대선 전에 2년 안에 대법원 땅땅땅 나옵니다. 그거 싫어서 지금 대법원장 인준도 안 해주고 있는데 좀 답답해도 주변에 아까 10명씩 통화하기로 했죠. 야 이재명 이제 좀비다. 좀비가 외국 거라 좀 안 와닿은 강시다. 그 지금 부적 하나도 치고 뛰어다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차피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속속 되죠? 신하시고 말씀드리지만 방금 말한 내용은 낙선운동 이런 게 아니에요. 허위 비방이 아닙니다. 법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도 종편 TV면 틀면 저희가 다 하고 있는 이 법에 대한 분석 전망입니다. 이걸 가지고 설마 저한테 우리 존경하는 성관위에서 뭐라 하지 않겠죠. 힘을 아껴 놓으셔야 돼요. 좀 있으면 430억 받아서 다니셔야 되니까 힘을 아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가 지연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언론사에 굉장히 유명한 선배님 만나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슴을 관통한 게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설명 잘못한 게 있더라고. 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30몇 년 근데 그 중심에서 법리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했지만
JTBC가 얼마나 모세에게 물었습니까? JTBC가. 근데 그 JTBC가 윤석열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뉴스타파랑 짜서 가짜뉴스 만들어서 그 난리를 치더니 지금 막 사과하고 난리 났잖아요. 방송국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사필 귀정이다라는 말을 언론계에 공감은 선배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이재명 영장 기각으로 우리가 주눅 들고 힘 빠져라는 걸 제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일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주변에 꼭 꼬매 계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그렇죠? 어디 모임에 가면 분위기 다 깨고 하네. 뭐라고 기세등등하게 말해도 우리가 화낼 필요도 없어요. 여유롭게. 야, 이재명은 내가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어차피 좀비라던데, 강시라던데, 살아도 산 게 아니니까 지금 많이 즐겨라. 어차피 총선 전에 1심 공직선거법 100만원 이상 나오고, 2심, 3심, 1, 2년 안에 다 나온다. 그때 내가 소주 한잔 사줄게. 여유롭게 받아치면 됩니다. 그러실 수 있죠, 우리는? 신나는 이야기 했으니까 마지막 3부 어려운 이야기 조금 보겠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까? 경기도의 남부의 관문인 이천에서부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잘하고 있다라고 가장 많이 비중 나오는 게 외교 안보예요. 그리고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은 민생경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저희 여당도 인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집중하는 6개월을 보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교 안보와 인생 경제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 수지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수출액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 미중 갈등은 대한민국에게 축복같은 기회입니다. 원래 이 시점이면 중국에 수출하는 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냐? 그동안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선호하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웬만한 소비재,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뭐 이런 단상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소비재나 실생활용품은 이제 중국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메이드 인 차이나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없었어도 우리는 중국의 의존도가 줄어드는 걸 예상하고 활로를 찾아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어차피 미중 갈등 때문에가, 그런데 이 미중 갈등 덕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우리가 중국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던 기술 격차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미국의 많은 영향을 받는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이 이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에서 만드는 메모리 칩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못 사게 되는 거예요.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거 우리는 못 믿겠다. 너네가 뭘 집어넣어서 해킹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보는 것 같아도 한국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양으로는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이깁니까? 고부가가치 산업, 기술 격차로 이 경제 볼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골든타임이 더 길어졌습니다. 단적인 예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배 만드는 조선업 아시죠? 제가 웬만한 목이 안 있었는데 오늘 너무 열정적으로 배 만드는 조선업 경기가 다시 화랑이 되고 있어요. 호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수출 경기를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도요, 중국이 미친듯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냥 무역하는 배들은요, 중국 회사들이 무역하는 데 쓰는 배는 다 중국 조선업 회사가 배를 만들어요. 전체 세계 시장 점유율로 보면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죠. 여기가 있고 나머지 절반을 중국이 다 먹고 있어요. 이 물량 싸움은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조선업이라는 게 그나마 이윤이 많이 되고 마진이 많이 남는 배는 높은 기술로 만드는 어려운 배들이 따로 있거든요. 천연가스 LNG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LNG를 수송하는 LNG선 같은 경우는 기술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윤도 더 많이 남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중국보다 기술 격차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카타르 가서 5조 원치의 LNG 선박 계약을 따고 왔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함께. 근데 이런 것도요. 근데 이런 것도 이중 갈등이 아니었으면 중국이 눈에 불 켜고 우리도 LNG선 만들 거다라고 차츰차츰 따라오고 이 배를 발주하는 유럽의 선주들에게 우리가 한국보다 싸게 해줄게. 우리 무조건 싸게 해줄게. 라면서 막 덤벼드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랑 거의 뭐 절친이 됐잖아요. 일본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맞은편에 앉아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하려고 한 바퀴 삥 돌려서 종전거로 달려가는 영상 보셨습니까? 그리고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2회 연속 나토 정상회의, 유럽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2회 연속 참석했잖아요. 이런 외교 안보 행보 덕분에 이제 유럽에 있는 선주들이, 중동에 있는 선주들이 LNG선을 중국에 못 맡기게 됩니다. 이 LNG가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목줄을 제공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유럽을 협박하는 게 뭡니까? 너네 석유 다 끊어버리겠다. 겨울에 얼어 죽을래? 이러니까 유럽의 나라들이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중국에게 LNG선 맡겨서 천연가스 배달시키다가 미중 갈등 심해지고 냉전이 더 고도화되고 중국이 대만 쳐들어가면 이 LNG를 무기로 중국이 우리 목줄 잡겠구나. 원래 중국에 맡기려던 LNG선 수주가 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카타르에서 5조짜리 수주를 해낸 거예요. 그러니 외교 안보와 우리나라 수출 경제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외교 안보 행보가 우리 반도체와 조선업 기술 격차 유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어떤 골든타임을 벌었는지 더 많이 알리고 싶은데 언론은 잘 안 써줍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홍보 역량, 역량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계신 이천의 당원동지 여러분이 1인당 10명씩 술자리에서 밥자리에서 차 마시면서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봐 주세요. 뭐 이렇게 한번 들으니까 이해가 쏙쏙 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야, 외교 안보는 잘하는데 경제는 좀 아쉽지 않냐? 무슨 소리냐? 수출이 바닥을 찍고 다시 회복하고 있다. 그 중심에 조선업과 중공업이 있는데 이거 미중 갈등 면에서 대통령이 미국이랑 유럽협 확실하게 들었으니까 우리가 중국을 누르고 조선업 수출 다 하는 거다. 카타르에서 5조 나온 것도 못 봤니? 라고 말씀해 주시면 오, 몰랐던 사람들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의 홍보 대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시죠? 이제 우리 아까 했던 약속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왜 동석준이어야 하는가? 왜 충북과 경기도를 잇는 관문도시 이천이 중요한가? 1인당 10명을 책임지고 전도하겠다. 아니죠. 10명을 책임지고 홍보하겠다 했던 그 약속,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행보가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 밑거름이 된다는 거, 홍보 대세가 되겠다는 거 약속할 수 있는 분들만 이 새끼 손가락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말고요. 저도 찍지만 이 새끼 손가락 든 분들 좀 다 찍어주세요. 네, 이거 다 진 겁니다, 여러분. 네, 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윤석열 정부의 홍보 대사가 되실 거면 저와 함께 새끼손가락을 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게 이런 거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다 출신 고향도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우리 밖에 나가면 지지 정당도 다른 분들 많이 만나고 하겠지만요, 종교도 다르고 하겠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게 대한민국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중 갈등 국면에서 만약 뜬금없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편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는 그냥 도매금으로 묶여서 추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아슬아슬 한계치에 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미중갈등 국면에서 우리가 미국 유럽의 손을 잡으면서 다시금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동력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기회를 놓치면, 이 기회가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 자식들은, 저 선배님들의 손자, 손녀 세대들은 나중에 우리가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중국 가서 발 마사지 받는 나라 국민이다가 놀러오는 중국 사람들 발 마사지 해주는 국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절박함을 가지고 경기도 이천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의 힘이 되어주는 홍보대사가 되어주기로 저랑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내년 4월 이후에 여러분이 저랑 한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보러 우리 손석진 의원님 모시고 꼭 내려와서 확인할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또 열심히 서울로 올라갔어요. 오늘 밤 6시에 채널A 뉴스탑10에 나와서 또 우리 정부를 위해 싸울 테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나오셔서 우리 손석진 의원님과 함께 고생하시는 시도 의원님들께 응원의 메시지 기운 불어넣어주시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